저는 강제 희고요. 문제만큼은 자유로워서 마음껏 듣게 하는데요. 자, OX. 되는데 오늘 내가 주인공인데. 주 1번. 오늘 내가 주인공인데. 자, 그리고 우리 비주얼 담당 키 큰 형. 아, 나 존나 불안한 거 뭔지 알아? 우리가 존나 웃겨놓고 이 형이 나중에 다 먹는 거. 뭘 먹어? 아니 그 인기. 아. 그리고 우리 귀염 담당 큐트. 그리고 나 오늘의 주인공 유부남 정절이다. 캐니발. 또 여기 뒤에 희영이 저 게스트하우스 킬러라고 개킬. 몇 번 갔어요, 게스트하우스? 옛날에 많이 갔죠. 그러면 여자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꼬시러 가는 건 아니에요. 에이. 거짓말을 쳐, 자꾸. 아니,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자 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산에 들었던 건 뭐예요? 그건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잖아. 아, 클럽이구나. 네. 와, 클럽에서 여자도 만나요, 형님? 클럽에서 여자도 만나요. 완전. 헌. 아, 이런 얘기 하면 좀 걸레야. 이런 얘기하면 걸레라고요?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결례라고? 아니 걸레라고요? 결례는 걸레라고. 아. 어떤 사람과 놀 거예요? 제일 나? 가슴 큰 사람. 난 가슴만 본다. 그래서 난 술 취하면은 나 기둥이랑 놀고 있을 수도 있어. 오늘 어디 가냐면 오늘은 더 드림핑 갑니다. 우리가 전에 커버스 해가지고 오지게 팔았었던 45.7%를 할인을 때려서 진짜? 299,000원에 와우. 저희 때문에 더드림핑이 잘 됐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옆에 있던 큰 건물인데 거기를 게스트하우스로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오픈을 하는데 오픈 파티에 초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야, 너 그래도 나 밀어줘야 된다, 오늘 일단 나 오늘 좀. 너부터 해줘? 응. 너를 1순위로 해? 그래. 알았어. 와, 부채. 야, 차가 많다. 야. 비키니 언니들 발견. 부채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새끼 바로 창문 열어. 와. 개 신났어 이 새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신났다. 알아봐. 씨발 오늘 놀겄다 우리. 우리 오늘 한번 놀겄어. 초대한 분들. 애들 이렇게 여기 치면 남자친이야. 아, 저 여자친구로 해주세요. 아, 게스트하우스가 남녀층이 원래 따로 나눠져 있어요? 분리돼 있지, 그렇지. 왜요? 그렇죠. 왜냐면 혼자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방에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너네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이 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이면 안 돼요? 여자들이면은 이런 거 할까 봐. 아, 저 그런 거라고. 그런 걸로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없잖아. 아, 오케이. 새 거는 제가 딱 나네. 진짜 저거 들어봐. 아, 이게 어때요? 괜찮은 거 같아요? 게스트하우스 박사거든요, 이거. 어때요?
게스트 많이 봤는데 원래는 2층 침대예요 그냥 철 삐걱삐걱대는 2층 침대가 아 근데 좀 이건 진짜 새 거네 네. 여기를 저희가 오늘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너랑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락커고? 어 이렇게 딱 커튼 있으면 딱 커튼 있어 다음 주까지 갈 수 있어 아직 안 달린 거구나 일단 게스트하우스의 핵심 물이거든요 물이 얼마나 좋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물 제일 좋을 거야 사실 아 그래요? 어, 서울 근교구 강남 네. 중심의 20대 애들 오케이 허진 네. 준비하여 아 나 이거 쓰레빠 이거 진짜 아. 바꿔드릴까요? 아니 그냥 나 이거 홈핑 안 될 것 같아 자 가보자 일단 아니 이거 홈핑이야? 몰라 나도 야 내 꼬라지를 보고 말해 내가 알겠냐? 만담하러 온 것 같아요 초대받아서 개그하러 온 것 같아 개그콘 미안 아 좋됐다 얘 안 되겠다 얘 왜요? 컨텐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그냥 이걸로 쭉 타가지고 내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아까 물 나와서 어? 그러네? 아까 그분이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충분히 젖을 수 있는데 지금 젖혀준다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위에서? 응. 아 근데 나 쉬마려 나 풀다니서 쉬 나도 쉬마려 빨리 들어가면 돼 빨리 빨리 들어가면 된다고? 어, 왜 이렇게 추워? 것 같아요.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종이 인형 한번 해보자 그러면 종이 인형 개웃길 것 같아 진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 뭐야? 어 일어났다 나랑 뭐야? 다르네 그러게 너랑 좀 다르네 오, 오 한번 앞으로 너 천천히 넘어보세요 오 안 넘어지려고 정재야 지혜 조심해 너 잘 만났다 어, 절로 도망간다.
오케이, 샤워하고 다시 갈아키자. 오, 사람 많다. 오, 주땜무. 이게 뭐예요? 와, 전이들 좋댄다. 기동의 시선. 먹고. 맛있어? 헐. 맛있어? 왜 이렇게 두꺼워요? 깜짝 놀랐어. 먹어봐. 대맛있어? 나 먹은 것 중에 최고야. 진짜 맛있다. 뭐야? 살살 녹아요. 엄청 부드럽고 이게 두꺼운데 이게 두껍게 해도 이게 무장이야. 그럼 어떻게 헌증해? 헌증 고? 형님 고? 갖다 보실 수 있어요? 진짜로? 저 진짜 잘 못해요. 영이 형! 영이 형이 안 하면 중국인이랑 여기 씨발 이 새끼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해요 그러면 형? 오케이, 한번 희웅님 한번 출발. 오케이, 아무나 상관없어요. 전부 다? 상관없지 않지. 왜 상관없어요 갑자기? 갔다 올게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DJ인 거 봤는데 노래 너무 좋아갖고 제가 그 자리 떠날 수 없더라고요. 너 노래 뭐 들을 줄 알아?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EDM 제대로더라고요. 어제 좀 소개 좀 해도 돼요? 네, 저는 DJ 세미라고 하고요. 세미. 네. 강아지는 달려. 강아지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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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나이가 좀 있네. 미미 6살. 네. 얘는 종이 뭐예요? 푸들. 아, 진짜요? 초코랑 실버랑 섞여 있어요. 아, 저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아, 어떤 거? 두들. 아, 골든 두들. 네, 맞아요. 어, 푸들이랑 골든. 맞아요, 맞아요. 아, 골든 두들. 네, 맞아요. 어, 푸들이랑 골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지? 동서지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인 거지, 사실. 패밀리 느낌으로다가. 아, 말 좀, 말 좀 해. 아, 너 친구로 할 수가 없어. 나도, 나도 내가 갈 길 가는 거야. 너도 갈 길 가. 너무 지르니까 내가. 아, 너 빨리 가야지. 저희를 혹시 원래 아시나요?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 저희는 뭐 유튜브에 그냥 조그맣게. 네, 조그맣게 하고 채널. 다음 치면 200만 정도 제 200만인데 채널을 6개 정도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네? 저희 콘텐츠가 이제 이렇게 이 공간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뭔가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 네. 한 장 기울이는 게 저희 콘텐츠긴 해요. 아, 오늘 성공. 오늘 콘텐츠는 이제 성공했다고 봐야지 사실. 근데 그만 좀 치고 달려.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너도 한번 좀 여쭤봐. 저는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으세요? 아이, 결혼. 아이. 아니 그냥 아니 천천히 가. 가치관. 가치관. 아, 점프를 하면 어떻게 해? 뛰어가야 되는데. 아, 가치관. 그러면 남친분은 지금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데. 그렇죠. 결혼하면 아무래도. 그래. 아파트 와, 아파트 와. 아파트. 아, 내가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아, 죄송해요. 내가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어, 한번 안아봐도 돼요? 네. 근데 얘가 되게 피곤해가지고. 아, 피곤한가? 약간 예민한 상태구나. 살짝. 아, 그럴 때 또 아빠 품으로 와야 또. 아, 그래, 맞아. 어, 딸. 어, 그래.
어 안녕 안녕. 그래. 어 얘 날 너무 좋아한다. 어. 약간... 아니 안 그래도 좀 키우시는 분이어서 그래도 잘 안 해. 예. 어, 뭐라고? 아빠 저 졸려요. 어? 아빠 저 차로 들어가 있을게. 어? 어? 아 뭘 들어가 있어? 아. 뭐 같이 한 잔. 네. 소주도 있어요. 아, 혹시 남자 볼 때 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 우리 상도덕은 아니 왜? 갑시다. 아니 너가 더 치켜달리잖아. 상도는... 난 잡아뜨리기밖에 없어 그러면. 그 그냥 뭐 이렇게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 여기 네 명 이제 다 얼굴 봤으니까 그냥 내 이상형이랑 제일 가깝다. 그냥 현수랑 한 명만 봐. 오늘 필이 그래도 이렇게 내 스타일. 너무 마상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자 3등. 3등. 아니 저는 근데 세미님이 1등. 아, 여기서 아, 여기 봤을 때 나는 미미 1등 세미님 2등. 와 진짜요? 아 그럼요. 어? 아직도 사랑할 스타일이고. 자. 아 3등은 하나 둘 셋. 3등. 할 수 있다. 오케이 3등. 3등. 2등 갈게요. 3등. 네 2등. 좀 이게 2등. 아, 2등. 어? 아니, 오케이. 야, 누가 나오든 그걸로. 아, 아, 진짜 우리 서로 그런 걸로 기분 상해하고 이런 거 없잖아. 우리 쿨하게 가자. 1등. 네. 어, 그리고, 네. 1등. 아, 왜냐면 일단 이미가 1등이라고. 아, 맞지. 저는 제일 자신이. 맞죠. 그리고 강아지를 그 만지는 모습이. 그쵸. 강아지 좀 만질 줄 안다 딱 느낌 있죠. 다 잘 만져. 아빠가 될 자격이 있다. 아빠면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약간 젠틀한 모습 보여. 우리 한 가족 먹자. 아 이거 아닌가? 이거 안 좋아하나? 아 남의 딸내미한테. 내 딸내미한테 그러냐? 딸랑부한테. 아 어디가? 아 우리 그런 걸 기분 안 상하게 했잖아. 아 기분 안 상하게 했잖아. 아 일로 와. 아 너가 뚱뚱한 걸 어떻게 해. 혹시 4등으로 뽑은 이유도 얘기해 주실 거 아니야? 언더머가 너무 빡쳐요? 한 번 더 어떻게 아니 저기 딱 쳐다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방금 제가 이거 쳐다봤잖아요. 약간 못 치시는 스타일이야. 아이, 네, 감사합니다. 민규야 잘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 잘 가. 이 새끼. 야. 어?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이거 아니잖아. 새끼야. 아니 왜? 어, 네가 치고 달려. 아, 난 치고 달린 게 아니야. 분위기 풀려고 한 거지 지금 내가 뭐 치고. 아니 나 밀어주기로 했잖아. 아 이것도 좀 해줘. 같이 하기로 했잖아. 나를 밀어주라 그랬지. 야, 남 떨어져서 밀으면 어떡해. 내가 뭐 나 너 뒷산 게 하나도 없어. 아, 니 오늘 치고 다니면 어떡해. 그, 날 끌어줘야지. 난 가만히 수준 컨셉이라 했잖아, 오늘. 네. 끌어줘, 러닝맨들 좀 해줘. 이렇게 해주러 왔잖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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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좀 해봐. 아, 나 이제 진짜 밀어줄게. 잠시만요. 아,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 아까 문 나와서 어? 아까 그분이네. 잠깐 일이 있으셔갖고. 아, 그래? 먼저 예, 아, 얘기를 네. 감소를 나누고 계시다고. 아, 아 예, 편하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아 이거 제가 눈 수술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 그래. 아, 네. 제일 좀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어, 좀 가까이 보시면 제일 좋은 아 이거 인터뷰예요? 아 원래 친구가 한 명 더 왔는데 얘가 왜 안 오냐 얘가. 어, 어 저기 온다. 됐다 됐다. 야! 야 기동! 두 분이서 얘기 나누시면 되잖아요. 세윤이 아, 하시면 네. 되잖아요. 네 저희가 여기 그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저희 네. 유튜브 아 네. 대박. 아까 막 사진 찍으시던데 아, 모델 하신 거예요? 여기 모델이에요. 아. 저기 앉아 있는데 좀 뭐라고 딱. 아니 기승식 하고 있으라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대요. 술. 근데 되게 안 어색한 유튜브 아니에요? 엄청 웃긴? 막 엄청 코미디. 그런데 코미디 담당하는 애가 지금 안 와가지고. 아 이게. 코미디 담당. 코미디 담당이잖아요. 코미디 담당이잖아요. 한잔 할까? 아. 누가 봐도 코미디 담당인데. 야! 왜? 빨리 와봐. 아, 왜? 아니 오셔가지고 아 말하지 말라며 나한테. 아니 아니 언제 그랬어. 어, 빨리 와. 아 저 끼지 말래며. 내가 언제 끼지 말라 했어. 빨리 와. 아 안녕하세요. 아니 저한테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왜요? 아니 내가 언제 나오지 말라 했어. 아 그냥 밀어주라 그랬지. 내가 언제 밀어주라. 아까 저기서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 네. 남친은 일단 없어요. 기본계적으로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희도 다 솔로여가지고. 아~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져주는 남자. 아! 언제요? 에? 아니 아니. 네, 어떤 걸 져주는 거 있어요? 제가 화나도 그냥 져주는. 아~ 화가 많으세요? 아~ 네. 너가 어. 대표 루저잖아 우리나라. 어? 그렇지? 져주는 거 말고 그런 약간 약간 그런 느낌 말고 약간 덩 살집 있는 거. 아니 배를 왜 까? 아 제가 원래 이런 옷을 안 입는데 오늘 물놀이 하느라고. 네. 약간 언더마 아무 입었다가 깔았거든요. 살가가 좋으시네. 아, 외국에서 살가 보셨어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억양이 있어. 네. 네, 맞아. 맞아요. 어디에요 어디? 영국. 오, 오케이. 그렇죠. 아제 얘기를 이렇게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가시면 저한테 개지랄하거든요. 아니 내가 언제 지랄했어? 네 혼자 왜 치고 달리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 못 하고 있어요. 또 살집 있는 거 말고 또 약간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상해. 연예인? 네. 조진우.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얘가 딱 그런 느낌인데. 아, 그래? 야 너 제 배 한번 보여주자. 저 한번 보여주면 돼. 아 진짜로 배만 보면 조진우야. 아 진짜 여기까지 한번 올려줘. 아 무슨 근데 조금 우울해요 지금. 여기가 살이 많이 쪄서 조금 우울하긴 한데. 아니 왜 근데 여자친구 다 있으신 걸로 유튜브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아 없어요 여자분도 같이 나오시더라고. 아 걔네들은 그냥 그 뭐지? 트랜스젠더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네 명 중에 순위 한번 살짝 외울게요. 그냥 야, 느낌만. 아, 외모요? 아니 외모로 외모. 그냥 종합적으로 끌리는 거 아니면 외모? 그냥 끌리는 거. 끌리는 거? 네. 외모 말고? 네, 네, 네. 자, 3등부터. 3등, 2등, 네. 1등만 뽑으시면 돼요. 3등. 3등? 아, 여기요? 여기. 부럽다. 오케이. 2등. 2등? 네. 2등? 네. 2등? 아, 저요? 희망 있어. 아직 있어. 괜찮아. 근데 아까 보니까 키가 되게 크시던데. 네, 저 엄청 커요. 두 분이 한번 잠깐 한번 서봐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내 아니 순위 발표하고 하자. 아 오케이. 자 1등요? 1등. 4등은 어차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등. 이거 인기 없고 싶어. 아 너무 웃기고. 인기 진짜 조진우 스타일? 이거 동정표는 아니죠? 아니 진짜. 왜냐면 전 대화가 중요해요. 진짜 대화를. 근데 대화는 이쪽이랑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저랑 많이 했는데. 아 조진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체지방이 살짝 맞춰보실래요? 체지방이 40%에 40%. 많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본 남자 중에 체지방이 있으신 걸요? 포기한다는 거죠. 진짜 있으신 체지방이. 근데 빠지시면 잘생기시죠. 두 분이 좀 대화 나누시고 저는 좀 약간 살짝 여기 있어요. 여기 있을게요. 한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저 2012년 아 오래되셨구나. 영국에는 왜 어떤 저요? 그냥 엄마 아빠 일 때 애기 때 아니 이거 지금 하시는 일이 영어 강사도 해요. 진짜로? 과외 존나 받고 싶다. 얼마요?
와 근데 사회 잘 되겠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수업할 때도 그렇게 입고 입나요? 아니 오늘 정숙하게. 아. 어디 수업 어디 있어요? 네? 뭐 집에서요? 카페 카페. 카페에서? 카페. 아니면 애기들 집. 성인들은 어디서? 성인들 카페. 카페에서. 아쉽다. 근데 분위기 여기 왜 앉지? 이쪽에 앉지? 아니 얘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니 앉아. 나 멀쩡하실까 봐. 아니 나 이렇게 여기 있을게. 그림이 좋아. 그림이 좋아서 그래. 아 진짜. 한번 그럼 한번 서봐 한번. 뭐가 뭐야? 한번 일어나 봐. 그냥 한번. 아 힘 안 주셨어요? 저보다 큰 거 같은데. 어 아니 아니야 제가 더 커요. 몸매가 진짜 너무 좋으시다. 너무 좋으시다. 야 누구랑 좀 다르다. 몸매가 너무 좋으시다 진짜. 깜짝 놀랐어. 어디 가요? 어디 가세요? 지금 조금 더 붙어야 될 것 같아. 카메라. 그래, 카메라가 잘 안 보이지? 네. 얼마나 가야 되지? 아니 카메라가 카메라가 되게 그 광각을 못 잡아가지고 아 조금만 더 붙어야 되겠는데? 왜냐면 광각이라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잘하네. 겹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처음 본 여성분. 아 죄송해요. 근데 영국은 또 그런 거 괜찮을걸? 아 그쵸 저 허그. 어? 아 아니 잘못해. 아 프리 허그? 프리 허그? I'm okay. 저도 줄 한번 서보겠습니다. 아 영국식 인사가 있지 않나? 그 허그. 아 원래 허그? 아 그래요? 아. 볼 뽀뽀는 아 그것도 해요. 아 그래요? 인사 한번 나오세요. 아 저 잠깐 화장실 가요. 아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돼가지고. 어디가? 화장실 인사 한번 하고 가면. 아니 화장실 아니, 가게. 인사를 화장실 가는데 왜 인사를 왜 해. 이따 헤어질 때 헤어질 때. 헤어질 때.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이름이 뭐예요? 아 이름이 뭐지 수연이. 네? 수연이. 무슨 수연이? 최수연. 최수연. 영어 이름 뭐예요? 수초이. 수초이. 아 수초이. 네 이제 가셔야 되니까. 친구 부르셨어요? 아, 친구 부르셨어요? 아 부르래요. 아 야 나 아 나 잠깐 줄 서. 나 줄 서. 아 나부터 할게. 아 맞아? 아 진짜 인사. 아 지현이 어디가 왜 너에 대한 인사. 아 인사를 해야 되니까 맞아. 아 가기 전에 예의가 발라서 예의인데. 아 원래 어느 정도로 인사를 해요, 원래? 아, 그냥 이렇게. 아, 쭉. 이거 볼뽀뽀도 하나? 요즘은? 아, 요즘 나한테 하세요. 맞죠? 아, 인사, 아, 좀 너가 남자답게. 야, 피마우스 좋다. 인사하는 거야. 아, 인사, 일단 가볍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휴. 선글라스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거야? 어,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어두워서. 선글라스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거. 안녕하세요. 야, 몸매 진짜 기가막장이다. 와, 근데 진짜 성격 좋다. 와, 근데 인사했는데. 네. 어? 와, 어땠어요? 후기 얘기해. 평소에는 그.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 이 새끼가 진짜. 나 서포트 잘했어? 서포트 잘했어? 야 잘했다. 아, 계속 하잖아 계속. 아, 야, 잘하네. 야 근데 나 너무 확강하게 못 논 것 같은데 좀 어떡해. 오늘 이 풀코스 99,000원. 패들보트, 클라이밍, 슬라이드, 풀장, BBQ 무한, 수상놀기구 무한, 하약 까지 99,000원. 헌팅 공짜? 헌팅 공짜 알아서. 네, 여기다가 실내 서핑 강습 추가하고 149,000원. 비싼 거 아니에요? 그쵸. 숙박이 일단 포함돼 있잖아. 어, 수상을 해도 뭐하니? 가볍죠 이거. 이것도 사실 무제한. 이것도 무제한. 아 재밌다 그래도. 야 혹시 나 1등 뽑으라고 너가 미리 섭외해 놓은 건 아니지? 그게 어떻게 알았지? 혹시 진짜야? 응. 진짜예요? 정상 보면 알게 될 거야. 진짜야? 어. 이상형 투표하게 되면 별로인 순서. 현재 오빠가 꿈이야. 나 X 같다. 패키지 X 같네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에 진짜 거짓말이야? 응, 거짓말이야. 조진웅 맞잖아? 응. 아, 진짜 여자친구 없었어, 내가 진짜. 너 여자친구 없었으면 너 사귈 수 있었을 것 같아. 진짜 무전데. 어. 아, 한년 아빠는 꿈이었다. 선생님 그 두 명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만 아크면 내가 또 울렸잖아. 아, 이제 자자. 아, 그럼 자자. 안 되겠어 지금? 이거 안 돼. 야 나 어제 포옹하지 않았냐? 어? 포옹하지 않았냐 나? 아 나 미쳤나 봐. 어? 미쳤나 봐. 취해가지고 어제 실수했네. 안 실수하고. 아 급하게 실수 프레임으로. 아 실수했나 봐. 아 이거 미쳤나 봐. 나 취해가지고 아. 우리가 근데 어제 안 즐긴 것 중에 빠지 저거 있잖아. 보트, 바나나 보트 이런 거. 그러면은. 아니, 여자들이랑 같이 정서. 일단 수상레저를 즐겨. 어. 밤에 같이 먹자. 밤에 같이 먹어. 네. 꿀찌지. 근데 진짜 초반이라. 우리 딱 우리한테만 한정적으로 파는 거고. 파는 거니까. 무조건 딴 데 가면 무조건 비싸게 할 거예요. 무조건. 아, 그리고 저번에 팔았었던 카라반 세트도 그대로 갑니다. 아니 뭐 패키지는 패키지고 패키지 오면 또 수현이 누나 떠볼 수 있냐?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